내가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하더라도 분배율 높은 거 받는 거 좋긴 한데 지수 상승을 못 따라가면 되게 속상하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받은 거고 아, 그쵸. 네, 내 ETF의 가격이 떨어지면 약간 기분이 묘하거든요. 맞아요. 난 네. 뉴스에서 맨날 오른다고 봤는데 뭐지? 막 이러면서 이번 시간엔 궁금한 ETF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는 ETF로 돈 되는 곳에 투자한다의 저자 네,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요즘에 ETF에 대한 인기가 뭐 과거에도 많았지만 더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ETF가 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어떻게 꼽을 수 있을까요? ETF 인기가 많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땐 사실 그냥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거래하는 창과 똑같이 생긴 창에서 그쵸, 네. 내가 ETF를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오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ETF로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있거든요. 월배당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외에도 나는 좀 내가 선택한 컨셉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ETF로 잘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그걸 손쉽게 투자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금계좌나 퇴직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에서도 ETF를 활용하면은 내가 내 맘대로 좀 연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ETF를 사고 팔고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이유와 함께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한 곳에 몰빵해서 갑자기 그 기업 이상해서 뭐 순위 떨어지는 것 보다는 뭔가 좀 방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해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단일 종목 ETF가 있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그게 안 됩니다. 거래소가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고 최소 10종목 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ETF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산 투자 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몰빵을 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조금 더 완화되고 얘가 좋은데 얘가 조금 안 좋으면 서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조금 ETF 매매하시는데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도. 네. 여러 이제 뭐 ETF가 상품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매니저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베스트 ETF를 뭐 그냥 꼽으라면 네. 네. 저는 한 두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제 책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대표지수 그다음에 미국 빅테크 ETF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S&P 500 ETF랑 나스닥 100 ETF 그다음 미국 테크 탑10 뭐 미국 테크 ETF 이렇게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은 금리 동결기에서 금리 인하기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파월이 뭐 연준이 금리 인하 한 번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두 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경제 지표들도 그쪽으로 추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9년이 이제 금리 동결기에서 인하기로 넘어가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럼 그때 S&P 500과 나스닥 100 이 지수들의 움직임이 어땠나를 되돌아보면 추세적인 상승이 막 이렇게 시작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데일리로 보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1년 정도를 봤을 때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됐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 혹은 미국 대표지수에 투자하는 ETF들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도 저는 이제 순매수 현황을 맨날 보잖아요. 그쵸, 그러면 네. 지금은 실제로도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는 나스닥 100에 투자한 ETF들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시죠? 매수세도 그만큼 많고 거래량도 그만큼 많은 상황이고 시장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제가 책에 담았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내가 죽으면 맞아요. 90%를 S&P 500에 넣고 나머지는 채권에 넣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상품인데 가장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ETF니까 네 아무래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다 미국과 관련된 시장 그 시장에 투자하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맞아요. 그만큼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그 또 요즘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ETF 중에 하나가 월배당 ETF라 그래서 매월 이제 배당을 받는 네. 그런 형태의 ETF를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의 상품들은 좀 어떤가요? 어떤 것들이 좀 인기가 많은가요? 지금은 인기가 많은 상품들이 사실
커브 더콜 전략이라고 옵션 매도 전략을 활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분배율을 높인 월배당 ETF들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높여놨냐면 연 15%까지 연 높여놨고요. 10%. 연 15%. 그러면은 거의 한 달에 1.2에서 1에서 1.2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와 더불어서 아니라면 사실은 그 올해 그렇게 인위적으로 분배율을 높인 ETF들 같은 경우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정말 핫한 거고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거는 슈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가장 인기가 많았었죠. 미국에서도 슈드가 인기가 많았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지수를 추종한 상품이 월배당 ETF계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무게가 좀 관심도가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배당을 많이 받은 쪽으로 가는 건뭐 당연한 것 같은데, 또 이게 배당을 많이 주는 만큼 어쨌든 고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배당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일단은 대부분의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월배당 ETF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보시면 플러스 7, 플러스 10, 플러스 15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이름이 이제 연간으로 이 정도 분배율을 저희가 추구합니다 라고 적어 놓은 아, 거거든요. 그게 그 네, 뜻이구나. 그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잘 헷갈려 하시는데 그게 그 뜻이라서 저희가 이름에 넣어 놓은 거고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용사들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은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보통 미국 S&P, 미국 나스닥 100 혹은 뭐 미국 다우존스, 배당 다우존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추종하는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쵸. 이 추종하는 지수와 프리미엄,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퍼센트라고 붙어 있는 이두 개의 합을 좀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두 개의 합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옵션을 매도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확실한 현금으로 땡겨오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1년 동안의 연간 수익률, 연간 성장률이 그 퍼센티지를 넘지 못하는 상품들인데 더 높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S&P 500이 연간으로 1970년대부터 10% 정도 올랐어요, 연간으로. 그러면 이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하면서 내가 연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분배율은 10% 내외여야지 어느 정도 이게 좀 맞는 거거든요, 그림이. 근데 이제 그 이상을 외친다면은 약간 물음표를 제기하시는 게 맞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한19% 정도씩 이제 매년 올랐던 거의 올랐는데 그럼 이제 그 언더가 되는 부분이 분배율로 적혀 있는 상품들이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분배율이 워낙에 높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옵션 매도 비중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옵션 매도 비중을 줄이면서 지수 상승을 많이 따라가면서 월 불변도 많이 주는 그런 상품들이 얼마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거를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문의를 그쵸.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주시는데 이게 옵션 매도 전략에 따라 다른데 약간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옵션 매도를 옵션이 먼슬리 옵션 있고 위클리 옵션 있고 데일리 옵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먼슬리 위클리보다는 데일리 옵션이 프리미엄이 더 높아요. 근데 프리미엄이 높다는 거는 내가 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다는 건데 제가 언제나 나가서 말씀드리는 게 예시인데 당근포 마일이라는 보험회사 아시죠? 내가 탄 만큼 보험료 내는 그러니까 365일 탄 사람과 1년에 10일 정도밖에 타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가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365일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나는 옵션 그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래서 데일리로 물론 수많은 노동력이 그러겠죠, 필요하기는 아무래도. 하지만 데일리로 직접적으로 운용해서 옵션을 매도를 하면은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높은 숫자를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고 그다음에 그 추종하는 지수의 변동성이 높으면 옵션 프리미엄도 같이 높아져서 그래서 S&P 500보다는 나스닥 100의 옵션 프리미엄이 높다. 그래서 보통은 나스닥 100 그러니까 옵션을 활용하는 상품들이 분배율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상품 좀 추천해 주세요. 뭐 성향별로
다르나요? 아, 성향별로 약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시장에 어울리는 상품을 제가 꼽아드리자면, 일단 제가 앞에서 S&P 500, 나스닥 100을 말씀드린 이유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미국 지수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내가 월배당 ETF를 선택을 하더라도 분배율 높은 거 받는 거 좋긴 한데 지수 상승을 못 따라가면 되게 속상하거든요. 저도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배당금은 이미 받은 거고 그렇죠. 내 ETF의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약간 기분이 묘하거든요. 맞아요. 난 뉴스에서 맨날 오른다고 봤는데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옵션 매도 비중을 대폭 줄여서 지수 상승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딱 찍어가지고 상품을 말씀드리면은 제 광고하는 거다. 제 회사 거 뭐, 광고하는 그럴 거다. 수 이렇게 있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정말 솔직하게 근래에 나온 애들이 제일 진화된 버전이에요. 네, 제일 진화된 월배당 ETF들이라서, 아, 최신 게더 최신 진화된 게, 거구나.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쵸, 가장 더 아무래도. 좋은 적합한 상품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공부를 많이 하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진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그 월배당 ETF들이 좀더 매력도가 높고 미국을 추종하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근데 과거에 그런 월배당 ETF를 사셨던 분들이 그럼 최근 걸로 갈아타는 게더 좋은 전략인 건가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배당이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성장성이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의 월배당을 더하고, 예전 것들은 배당이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의 월배당을 더해서, 약간 이런 거죠. 옛날이라고 하기에도 작년이거든요. 그렇죠. 야, 작년 그렇게 빨리 변하는구나. 6월인데, 작년 6월인데, 작년 6월달에 나온 월배당 ETF 리스트들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도 배당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이름에 플러스 3, 플러스 7 정도만 돼 있어도 내가 실질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연간의 배당 수익률은 한10% 내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당주를 좋아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요 작년에 상장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7, 미국 배당 다우존스 플러스 3,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원래 배당주를 좋아해, 변동성 적은 게 좋아, 그쵸. 가치주를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가시는 게 맞고, 근래에 나온 뭐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미국 S&P 500 플러스 10% 이런 친구들은 이두 개의 지수는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S&P 500만 하더라도 연간 배당률이 한2% 내외 나오고, 나스닥 100은 정말 낮아요. 그래서 성장성에 포커스되어 있는 지수의 월배당을 더한 거라, 나는 약간 지금 봤을 때 성장성이 높은 거에 투자를 해야 될것 같아. 근데 나는 월배당을 지금 당장 받고 있어.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어. 1년 동안 난 수익률 못 기다리겠어. 이런 분들을 위한 상품이다. 그래서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럴 이제 수도 있네요. 나눠서 가시면 될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요즘에 이제 약간 월배당을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월배당 ETF에 넣어놓고 그 월배당 받은 걸로 리스를 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해서 모아서 뭐 월세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좋은 뭐 재테크 전략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편하실 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죠. 어쨌든 네. 배당을 받는 걸로 활용하는 거니까. 배당을 받는 건 저희는 이미 드리는 거에서 끝나, 저희 역할은 끝난 거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따른 개인의 선택이고, 제가 주변에서 들은 건 기저귀 값? 기저귀 값이랑 그다음에 공과금, 월세까지 받으려면은 약간 돈을 많이 투자하셔야 그쵸.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월에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좀더 편안하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정도 딱 되니까 그런 거를 많이 내실 때 활용하신다고 저는 좀 들었던 어떤 것 면에서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내 돈으로 기저귀를 사면 소비되는 건데, 맞아요. 어쨌든 원금은 손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원금은 배당금은. 손실될 수도 있지만 그쵸. 될 수도 있지만 미국 지수들이 오른다는 가정하에는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 이제 그런 ETF들을 할때
그래도 좀더 이런 부분은 더 주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시면 일단 어떨까요? 월배낭이집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약간 겹치긴 하는데, 첫 번째는 적정한 프리미엄이 책정이 되었는가요? 적정한 프리미엄이라는 건그 이름에 들어있는 플러스 15, 플러스 10이 숫자들과 앞에 내가 추정하는 지수가 맞냐, 어울리냐의 문제거든요. 안 어울릴 수도 있나요? 안 어울릴 수도 있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수가 연간으로 그 정도 못 올랐을 텐데, 못 오를 텐데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원금에서 분배금을 까서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도이기도 하고 좀 월배당 ETF들이 진화되는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수 상승을 좀 많이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이 지수, 그러니까 내가 월배당금 많이 받는 거 나도 알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쵸, 근데 이건 내가 이미 받은 거고, 어,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쵸, 사람이.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ETF가 지수도 잘 따라가면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죠. 왜냐면 지수 상승 참여도가 높다는 건 나스닥 100 지수가 갑자기 3% 폭락하면 그만 한2% 넘게는 같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아무래도 좀 상승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ETF를 좀 월배당 ETF를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게 월배당 ETF들 중에 뒤에 보면 괄호 열고 합성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이 아, 있는데, 또 있구나, 뭐가. 이 합성, 저도 이제 월배당 ETF 책을 막 말씀드리면서 합성 붙어있는 ETF를 말씀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분배율이 높아요. 그래서 나는 분배율이 높은 게 좋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 그 합성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월배당 ETF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난 분배율이 높은 게 좋아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아무래도 합성이 붙어 있더라도, 변동성이 높은 게 싫어라고 얘기하신다면 합성이 붙어 있더라도 그런 상품을 생각해 줄수 있는 거고, 고려를 하실 때 이런 세 가지 분야를 좀잘 장단점을 따지셔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월배당 말고 일반 ETF 같은 네. 경우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반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ETF의 거래량과 자산 규모를 조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산 싶은 규모와 게, 거래량.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보통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이런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ETF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유동성 공급해주는 증권사들이 있어서 크게 벌어지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이게 그 규모가 조금 작고 거래량이 조금 작거나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내가 원하는 가격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시간은 당연히 원하는 시간에 사실 수 팔고 있으니 할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매매를 못 하실 수가 있어서 그럴 좀 경우가 있죠. 운용 규모가 크고 거래량이 많은 ETF들을 한번 보시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ETF를 고르실 때는 이건 그냥 매매의 전략인 거고, ETF를 선택하실 때는 언제나 탑다운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거를 탑다운 분석 말씀드립니다. 한번 알려주세요. 탑다운 분석은, 이거는 저는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하신다면 바텀업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매출, 영업이익, PER 뭐 이런 거다 보잖아요. 그 종목이 투자하실 땐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ETF를 선택하시는 사람이라면, 투자자분이라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맞아요. 밑에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내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 정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안정성이 높은 자산으로 가야 되는 타이밍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위험성이 높고 높은 수익률을 높여야 되는 타이밍인가 다르거든요,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정도 비율을 일단 정하고, 그럼 주식과 채권 비율을 정할 때 이제 세계 경제 매크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경제 지표 보고 그다음에 매크로 트렌드 보고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정했다면 주식이 원래가 6대 4가 교과서적인 거라고 봤을 때, 주식이 좀더 많으니까 주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가를 정해야죠. ETF의 원래 근본은 S&P 500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ETF가 스파이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그렇죠. ETF인데, 그게 S&P 500이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에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국가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고, 그럼 그 어떤 국가의
어떤 국가를 대표하는 ETF를 고를 것인가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플러스 알파 이게 약간 주춧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혁신성장 테마 좀 수익률 잘날것 같은 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쵸. 것들을 예, 아무래도. 담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채권 쪽으로 가서 안정성을 도모하는 상품들을 이제 좀 담으셔야 되는데 요즘은 채권뿐만이 아니라 월배당 ETF 같은 것도 조금 안정성을 도모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채권이나 월배당이나 배당 ETF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으시면은 아무래도 선택하는 기준이나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더 편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ETF도 뭐 PER 같은 거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평균 PER 때리면 나오기는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는 그렇게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 위에서부터 그렇죠.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그게 피킹을 탑다운이 되는 하는 거구나. 에 그래서 탑다운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왜냐면은 ETF가 아무리 세부적으로 만들어 봤자 산업에 투자하거든요. 산업 그쵸. 혹은 테마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올라오시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위에서부터 네, 가시는 아무래도 걸. 상품 구성을 실제적으로 직접 하시다 보니까 그런 구조를 잘 알고 계시니까 또 이런 조언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